자, 여러 가지 문자가 섞여 있을 때는 가장 낮은 차수의 문자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최고창이 2차입니다. 뭘 하든 상관없으니까 A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A 제곱은 제일 앞에 있는 여기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A1차는 여기서 밑줄 쳐보면 여기 A1차 있고요, 여기 A1차 있고요, 여기 A1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1차 있는 것만 묶어보면 얘는 B의 제곱, 여기 A1차에서는 C의 제곱, 여기에서는 더하기 EBC가 되고 A, 그 다음 A 없는 거는 여기랑 여기 두개 곱했을 때랑만 존재하죠. B의 제곱 C랑 BC의 제곱이랑 이렇게 됩니다. 위에는 A 제곱에 B 더하기 C 되고, 이거는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이죠. B 더하기 C의 제곱에 A가 되고, 얘는 BC로 묶으면 B 더하기 C가 되고, 그래서 얘로 묶입니다. 한 개씩으로 묶이면 B 더하기 C로 묶을 때 A 제곱 B 더하기 C의 A BC. A를 변수처럼 생각을 하면 곱이 BC고 합이 B 더하기 C예요 하면 얘는 바로 인수분해 되는 형태죠. 그래서 얘는 A 더하기 B랑 A 더하기 C랑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 됩니다. 순환 형태니까 뭐 문자 이쁘게 다시 한번 적어보면 A 더하기 B 적고 B 더하기 C 적고 C 더하기 A 적고 이런 형태로 하면 최종적인 답이 되겠죠. 그래서 5번.